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12월 4일자 오늘 시장에 대한 시장 특징,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하고 내일자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1.3% 그리고 코스닥이 0.68%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대형주 위주의 또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환율이 이제 1,083원 77전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연내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가능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만큼 달러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경기 부양책을 통해 가지고 찍어낸다는 얘기는 이 달러화에 대한 약세를 불러올 수 있고, 그 약세로 인해서 원하는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원화 강세의 기조는 좀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및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아직까지도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한번 같이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나타나면서 코로나 관련주가 일부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한번 짚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장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외국인들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었고, 자, 수급 상황 같이 보면서 이 외국인들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많이 사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군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 기조가 상당부 이어졌고, 두 번째 이제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순으로 상당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외국인 매수세에 대한 특징은 뭐냐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반도체, 전기전자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언택트 기술주라고 흔히들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관련, 마찬가지 이제 바이오, 그리고 LG화학 전기차,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 이제 언택트 기술주, 그죠? 지수, 자동차, 전기전자, 뭐 이런 순으로 꾸준한 매수가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기초산업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우리가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으로 따진다면 나스닥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이 시장을 이끄는 것처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신한지주라든지 하나금융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 관련주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매수가 지금 유입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를 강조를 했던 것도 우리가 이 공개 방송에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나 지금 셀트리온, 카카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LG화학, 네이버, LG이노텍, 그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신고가 가는 종목을 쫓아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신풍제약도 신고가고요. SK하이닉스도 신고가입니다. 이런 신고가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가 안 오른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상승 자체 좀더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에 대한 외국인 누적 순매수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외국인들이 지수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10월 30일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닥권력을 다진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서 매수를 보이며 지금까지 랠리를 펼쳐오고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10월 30일 이후에 현재까지 많은 누적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어디에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수를 보이고 있었냐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럼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른 종목이 뭔지를 또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급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보신다면, 자, 코스피 금액으로 맞추고요. 순매수 똑같이 하고 기간은 10월 30일로 체크를 해서, 자, 외국인들 그리고 기간 뭐 있는데 외국인들을 보시면 가장 많은 매수세를 지금까지 10월 30일 이후에 보였던 종목이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였어요?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했단 말이에요. 신고가를. 자, 외국인들이 매수를 꾸준하게 지금 보이면서 올라왔지만 그만큼 외국인들이 매수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 신고가를 갔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신고가를 같이 보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SK하이닉스거든요. 10월 30일 현재까지 많은 매수를 보였던 것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까지 꾸준하게 오르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한 지금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금 신고가를 가는 움직임이고, 자, 카카오도 고가 권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코덱스 200 마찬가지로 지금 꾸준한 시세적 상승이 나오죠. 왜냐하면 지수 관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셀트리온입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SK바이오팜이고요. 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장했던 가격대 권역에서 좀 빠져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붙여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보이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외국인들이 그만큼 적극적인 매수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두산중공업 보시겠는데,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주가가 상당히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외국인들이 바닥권역부터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22,200원대가 3월 2일날 가격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14,900원이니까 우리가 3월달부터 현재까지 약 7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럼 바닥권역에 대한 가격이라도 사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앞에 있던 이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 밑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바닥권역에서 아직까지 가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자, 지금 게임주 관련해 가지고 한한령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자, 그러면 화장품 관련해서도 한한령이 풀리는 거 아니냐, 컨텐츠도 풀릴 것인데, 이런 기대감 자체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죠.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감에도 아직까지 주가에 대한 반등 자체가 강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SK케미칼 어차피 신고가 가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기 지금 신고가 가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신고가 갔고요. 자, 신풍제약도 신고가 다시 올라왔죠. 하나금융지주 지금 반등을 붙이면서 올라왔고, 자, S-OIL도 바닥권역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S-OIL 같은 경우에는 유가 자체가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는 대체적 상승 자체가 좀 더 나타날 거라고 보고 현재는 외국인들이 바닥에 대한 배팅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도거든요. 만도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주가가. 현대모비스도 아직도 갇혀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흐트로 만도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좀 더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외국인들이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였었기 때문에 가격 자체에 대한 이격을 좁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생략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는 가능하다는 거죠. 현대차는 어차피 신고가거든요, 지금. 네이버도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우리 접근하기 힘들고 레버리지고, 삼성물산, 지금 삼성물산, 삼성그룹주들도 바닥에 대한 움직임을 다지면서 추세적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오늘도 보시면 가격대가 얼마예요? 16,400원까지 올라왔어요.
우리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15,000원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현재 14,500원, 15,000원, 15,500원, 16,000원, 16,400원 올라와요. 근데 아직까지 주가를 보시면 어때요? 바닥에 대한 움직임에서 돌아서는 과정이거든요. 돌아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급은 꾸준하게 지금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면서 점점점 더 바닥권력을 다지면서 올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가고 있냐? 지금 당장 뭔가에 대한 실적이 좋으냐? 그런 건 아니라 했죠. 그럼 뭐가 달라지고 있냐는 거죠. 결국에는 롤러블이라는 기대감, 내년에는 뭔가에 대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가 지금 현재 이런 LG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 특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신고가 하는 종목군들에 대해 꾸준한 부양을 시키면서 주가를 올리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닥권이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에 대한 유통 물량을 줄이면서 거기서부터 서서히 추세적 상승을 나타내는 부분,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10월 30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많은 매수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갔던 종목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아모르퍼시픽하고 지금 나오는 LG 디스플레이하고 이 두 가지 종목 아직까지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이어진다고 감안해서 봤을 때는 주가에 대한 우상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마찬가지로 밑에 있던 뭐 포스코라든지 또는 녹십자 같은 경우에 녹십자도 이미 또 신고가 갔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신고가 간 종목군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도 안 올라갔던 종목군들 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확산세, 코로나 관련주가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이제 시젠이 오늘 5%에 대한 이제 반등을 올리면서 추세적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R 서포트 뭐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다시 한번 더 9% 반등을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그 시젠이라는 종목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자체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코로나 관련주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곧장 뭔가에 대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반등도 반등이지만 꾸준하게 반등이 나오는 것도 반등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면 이 시즌을 보더라도 단기간에 여기가 이제 저가를 찍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이 저가를 이탈한 적이 없었어요. 꾸준히 옆으로 이제 횡보와 저가 권역을 추세를 살짝씩 올리면서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코로나 관련주가 조정을 보인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가 권역을 꾸준하게 올리면서 지금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붙이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R 서포트 같은 종목군들도 우리가 자 이후에 지금 꾸준한 상승세를 붙이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저가를 깨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코로나 관련주가 꺾였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확산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인스턴트 음식 먹듯이 우리가 급하게 생각을 해보려면, 아이씨 오늘 당장 안 올랐네, 아이 내일 당장 안 올랐네, 아이 코로나 관련주 간다더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당장 오를 거를 판단하고 보려고 하면 그건 점집 가서 물어보는 게 빠르죠. 우린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내일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라든지 분석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업황을 분석할 필요도 없죠. 그 점집 가는 게 제일 빨라요.
하지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올리는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지만 확률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 자체도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조금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뭐 랩짐더믹스 마찬가지고요. 또는 뭐 EDDC라든지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이제 바닥을 좀 다진다고 봐야겠죠. 그 일정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시젠이었기 때문에 시즌에 대한 이런 반등 자체는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시 한 번 더 이런 코로나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되돌림 파동은 일부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못 팔았던 분들은 이번 반등에서는 한 번은 끊어내고 다시 재대응하는 전략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한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3상에 대해서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 인터뷰 내용도 많이 돌고 있는데 10명 중에 한 명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발열과 그리고 오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독감 같은 경우에도 이 발열과 오한이 많죠. 그런 것과 비슷한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터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런 2차 접종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뭐 인터뷰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백신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확산세와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공존하는 그런 움직임이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오늘 우려할 만한 기사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신용잔고가 최대치를 돌파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최대치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개별주들도 일부 쉬어가는 모습이 오늘 시장에 나타났다고 추정을 해보는데 이런 신용물량은 시장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들에 대한 신용물량 자체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4월달부터 서서히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최대치를 현재 돌파를 하는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당분간은 이런 신용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지수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는 시장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쉽게 바뀌지는 힘들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또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대한 변경은 가능할 수 있다.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는 지금의 흐름은 좀 더 유지되지 않겠나. 그런 발상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주들 또는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 이런 전기전 접종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세를 많이 붙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준비해 봤는데 K시텍, 원익 IPS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두 종목 다 반도체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K시텍 같은 게 세정 장비라든지 또는 CMP 평판을 얘기하는 거죠. 평판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고 그리고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반도체 장비 얘기가 나올 때 반드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원익 IPS입니다. 이 원익 IPS하고 우리가 유진테크라는 기업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낸드라는 얘기가 나오면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원익 IPS고 D램이라는 얘기 나올 때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유진테크였죠.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원익 IPS나 유진테크 둘 다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좋은 움직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 놓여 있기 때문에 충분한 부분에서에 대한 반등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요. 원익 IPS는 오늘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신고가가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교보증권은 최근에 이제 지수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역부터 이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추천해드릴 때는 요 가격대, 지금 7,600원대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8,000원대 넘어섰는데요. 그만큼 바닥 이후에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 교보증권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이 대부분 다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보증권은 7,510원에서 7,670원 자리가 매직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그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에 대한 반등이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만에 하나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그때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또 대응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10월달 또 마찬가지 11월달까지 매매했던 내역인데요. 적어도 뭐 1차, 2차까지는 매집 한 종목군들에 대한 가격대를 공략하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그런 매집 가격대 공략을 해오고 있고요. 확률 높은 투자를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1599-0700이나 또는 023490-464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4일까지 메가 트렌드 교육 20만원 할인 쿠폰을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고요. 023490-4646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고,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교육에 대한 할인 쿠폰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트렌드 2021에 대한 교육을, 알찬 교육을 준비를 했었고요. 왜 이상로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 이거는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커리큘럼입니다. 1강은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했고 유망주까지 드리고요. 2강은 차트에 대한 내용들, 3강도 제가 하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기법을 여러분들께 다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종목 추천을 보시면 더욱더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고요. 마찬가지 홀로서기 3종 세트, 실적을 구하는 계산기, 그리고 적정 주가를 구하는 계산기, 그리고 고점 화살표 설정 방법, 앞서 차트에 고점 시그널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검정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뜨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대형주들도 뭐 주봉에서도 이렇게 이제 뜨죠. 고가 권역에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규 가입을 하신 분들이 그냥 하시면 적응이 잘 안 되실 때가 많아요. 여기 이상로를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신규 가입 필독 사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안에 신규 가입 필독 사항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또는 매수를 어떻게 하는지, 손절을 어떻게 하는지, 비중 목표가 어떻게 잡는지 다 적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운영안이 다 적혀 있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요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적응을 빨리 하셔서 함께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